이번 주제는 코에이 실적입니다. 우선 코에이의 최근 28년간의 실적을 보시죠. 2024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2조 840억 원이며 2024년 전체 매출은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4,049억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9%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국가별 코에이 매출입니다. 태국은 2023년 1,011억 원을, 미국은 2,053억 원을, 말레이시아는 1조 871억 원을, 한국은 2조 3,7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해외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다음은 국내 생활구독업계 매출 순위를 보시죠. 7위는 현대렌탈케어, 6위는 교원헬스, 5위는 청혼아이스, 4위는 쿠쿠홈시스, 3위는 SK매직, 2위는 LG전자 렌탈 부문, 1위는 코에이입니다. 다음은 국내 정수기업계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각사 법인 매출 기준이며 그로 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생활구독 및 판매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8년 코에이는 업계 최초로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 후 매출 1위에 오릅니다. 스케이매직과 청혼아이스는 1세대 렌탈 기업으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2009년 LG전자가 OEM 방식으로 렌탈 시장 진입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렌탈 사업을 시작합니다. 2010년 렌탈 사업에 진출한 쿠쿠는 업계 매출 4위에 오릅니다. 코에이는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국내 시장에서 1위를 수성합니다. 그 뒤를 LG전자, SK매직, 쿠쿠 등이 랭킹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업계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각사 연결 매출 기준입니다. 단, 진호스는 국내 매출을, 코에이와 대명 소노시즈는 매트리스 렌탈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침대업계는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의 양강체제가 이어집니다. 2011년 코에이는 매트리스 렌탈 사업을 시작합니다. 코에이는 업계 빅3까지 오르며 생활구독의 강자임을 증명합니다. 2021년 코에이는 BTS를 모델로 발탁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